메이링클리닉의 김영문입니다. 저희 에너지 홀릭스 채널에 방문해주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 기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빛이 듀얼리티를 갖고 있다는 건다 아시죠? 그래서 입자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신 분도 있고, 파동적인 입장에서 성명하신 물리학 하시는 이제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여기서 다 재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뉴튼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입자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다가 그 무렵에 호이겐스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 때다 배웠잖아요. 호이겐스, 그다음에 영의 이중 슬릿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빛이 파동 아니야? 뭐 이런 쪽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 것이 주류를 밟다가 전자기파의 일종이 빛이라는 걸또 1800년도 말쯤에 또 알게 됩니다. 그런 시대를 걷다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또 저도 좋아하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우리 타이니 할아버지가 나오시면서 타이니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빛은 입자적인 성격이 있어. 왜? 어떤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빛을 이렇게 줘가지고요,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줬더니 뭐가 이렇게 하나 튀어나간다는 걸 알죠. 재봤더니 그게 전자라는 걸, 일렉트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를,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타인 형은 생각을 하셨냐면, 야, 빛 알갱이 이렇게 딱 줬더니 금속판에 있는 전자를 때려가지고 튀어나간 거야 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걸 조금 유식한 말로는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입자적인 성격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또 확인하게 되는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광전 효과의 가장 큰 의미는 빛을 줬더니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다, 이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요. 광전 효과의 가장 큰 의미는 아무리 약한, 소위 진동수가 적은 빛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줘도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아요.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진동수를 넘는, 우리가 이제 이걸 스레스홀드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스레스홀드 프리퀀시를 넘어서는 진동수를 주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가요. 아주 짧게 줘도 튀어나간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뭐를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뉴라고 읽는 이 진동수가 있죠. 우리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를 곱한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진동수가 특정 에너지만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진동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일렉트론이 튀어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 우리 의사들끼리 이야기로 해보면, 굉장히 낮은 에너지, 낮은 진동수의 파장을 갖고 있는 에너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레이저를 조사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거나 그러지 않죠. 예컨대 LLLT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LLLT, 로우 레벨 레이저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세라피 하게 되면 어떤 바이올로직 리스판스는 생기지만, 막 격한, 우리 일반적인 레이저 시술했을 때 그런 리스판스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정 진동수를 넘어서야만 빛을 쬐었을 때 일렉트론이 튀어나간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것이 이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의 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마 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빛은 호이겐스나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파동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슬릿을 만들어 놓고 빛을 이렇게 쬐면 빛이 이렇게 가다가 파동 형태로 이런 식으로 회절 현상이, 회절 무늬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왜물 호수에다가 이렇게 돌멩이 딱 던지면 이렇게 그 파도가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아, 얘 빛은 파장이구나라고 알수 있는데요. 이랬던 아이를 여기다가 예를 들면 포톤이 몇개 지나가는지 관측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쳐다보는 순간은 파동형 이런 그 형태가 다 없어지고 직진하는 알갱이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파동적인 성격, 입자적인 성격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정말 야릇하죠. 이상 야릇합니다. 이뭐꼭 무슨 마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은 거의 다 알려져 있지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빛의 파동적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자적인 성격, 파동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죠. 더더군다나 이중슬릿에다가 이렇게 빛을 쪼이게 되면 이 이중슬릿 양쪽을 지나는 파동들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파동끼리 서로 간섭을 하죠. 그래서 소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진하게 간섭 무늬가 생기고요. 상쇄 간섭이 생기는 곳은 무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곳, 안 생긴 곳, 생긴 곳, 안 생긴 곳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이런 현상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중슬릿을 뚫고 들어와서 이 회절 무늬가 생기는 이 부분의 이 슬릿의 다이아미터,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동방 정식으로 빛을 수학적으로 표시를 할수 있죠.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아시는 슈레딩거의 파동방 정식,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도 풀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빛은 이렇게 이중슬릿에서 보는 것처럼 파동적 성격을 물론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터피어런스 패턴이 보이는데요. 간섭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관측을 하게 되면 입자의 형태로 딱그 슬릿 양쪽만 딱 이렇게 비춰지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포톤이 몇개 지나가는지 우리가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면 파동적인 성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톤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운동량을 확인할 수 없게 되고, 포톤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상야릇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우리 과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요, 빛만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밀입자들을 여기 이중실내에다가 던지면, 특히 일렉트론 같은 전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도 똑같습니다. 움직이는 게 빛하고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전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다루면서 어쩔 수 없이 일렉트론을 우리가 또 다루게 될 텐데, 일렉트론은 아시는 것처럼 페르미온이라고 하는 밀입자 중에 속해 있는 밀입자죠.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electrical charge도 갖고 있고, spin 값도 갖고 있고, 질량도 갖고 있죠. 그래서 electric voltage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포톤하고는 완전 다르죠. 포톤은 보손이라고 하는 파티클인데, 나중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손 파티클은 어때요? 에너지만 갖고 있죠. 포톤은. 그리고 이 아이는 스핀 값이 1입니다. 이 일렉트론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보손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일렉트론을 이중슬릿에 던져도 빛하고 똑같이 회절 현상이 생기고, 관측하면 입자적으로 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자든 포톤이든 비슷한 패턴으로 갑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 때 나는 이거 일렉트론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포톤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빛 전체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파티클별로 나눠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전자도 이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다. 입자적인 성격, 파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 레이저 입장에서는 어떤가? 레이저 입장에서 사람한테 일어나는 반응, 소위 바이올로지 리스판스를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떨 때는 입자적인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쉽고요. 또 어떨 때는 파동적인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쉽습니다. 쉽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설명하면 좋지만 둘다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중에서 취사선택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면 레이저를 제 얼굴에 쐈어요. 그러면 보통 문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4에서 한10% 정도, 4에서 8% 정도가 광자가 튀어나가죠. 피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튀어나갑니다. 이거 튀어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입자로 설명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제가 파장이나 파동을 설명할 때는, 깊이를 설명할 때는 파장 혹은 파동으로 설명하는 것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 티슈 인터랙션을 설명할 때 입자로 설명할 건지 파동으로 설명할 건지를 생각해보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쉽다.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다 아실 텐데요. 보시면 1927년에 솔베이라는
곳에서 당대에 소위 잘 나간다는 물리학자 선생님들이 다 학회에 나오셔서 이게 원래 칼라 사진은 아니고 흑백 사진인데요. 이분들이 학회 끝나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칼라로 이렇게 봤더니 얼굴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왜 그랬냐면 이날 엄청 싸웠거든요. 누구랑? 여기 계신 우리 타인이 형하고 타인이 형님하고 보호 아저씨하고 열심히 싸우셨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보호하고 친한 사람들은 이쪽에 다 몰려서 사진을 찍고요. 우리 타인이 형님은 이 당시에도 유명하셨기 때문에 소위 이제 정중앙에서 딱 근엄하게 찍으셨는데 얼굴이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빨개요. 술 한잔 하시고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우리 타인이 형은 양자역학을 믿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네, 끝끝내.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EPR 파라독스 그런 실험이 있었잖아요. 양자역학을 부정하기 위해서 낸 논문이 결국 양자역학을 공고히 해주게 되었죠. 그런 논문까지 수모를 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인슈타인 엄청난 과학자고 정말 존경할 과학자지만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약간 꼰대 역할을 하셨어요, 이때. 그래서 양자역학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이날 모이신 분들 여기 보세요. 큐리 박사님, 로렌츠 변환 아시죠? 로렌츠 변환. 뭐 또 있나요, 여기? 여기 있는 분은 영국이 낳은 최고의 물리학자 폴 디렉입니다. 그래서 디렉의 바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런 분. 뭐 또 누구냐, 슈레딩거. 울프강 파울리 베타의 법칙, 파울리 베타의 법칙 아시죠? 스핀값을. 저는 정말 천재인 것 같은데 이분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하이젠베르그, 또 브릴리앙이라고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룰 에너지 디바이스 중에 이제 브릴리앙 스캐터링을 이용한 피코 세컨드 레이저가 있죠. SBS 방식에 그때 말하는 브릴리앙 스캐터링 이거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닐스 보어, 그다음에 막스 보어, 뭐 리차드슨, 뭐 많죠. 그다음 콤프턴 효과의 콤프턴 할아버지, 이런 분들 이렇게 다 모여 있네요. 엄청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막스 플랑크라는 할아버지 계시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막스 플랑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플랑크 상수를 말씀하셨던 분이시고 아마 양자역학 시대를 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셨다면 정말 양자역학의 시대가 한참 늦게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아까도 설명드렸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다. 거기에 나오는 플랑크 상수. 그것도 이분 상수죠. 또 여기 보시면 프랑스가 낳은 바람둥이 물리학자 드브로이 선생님이신데요. 굉장히 바람둥이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음번 언젠가 제가 이 두 분의 공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쪽에 너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논문이나 레이저 책을 읽을 때 조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브로이의 방식, 방정식 그리고 플랑크 상수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드브로이 선생님이신데요. 드브로이 선생님이 물질파와 관련된 공식 하나를 만드셨는데 저희 레이저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공식입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에너지 홀릭스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까지 전부 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홀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